그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진단까지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암.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한 달 이내 건강 정보를 찾아봤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 건강 정보를 참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일까?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떠도는 암과 관련된 소문들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와, 이건 진짜 의사인 저도 속겠는데요? 김태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걸 일반인이 찾는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염창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연 두 전문가는 얼마나 많은 가짜 건강 정보를 접하고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봤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도 보면은 또 그런 분들 블로그를 통해서 막 광고하는 사람도 많고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심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강정보는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환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최근에 좀 접한 사실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빨개질 때까지 양치를 할 때 해야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까지요? 네. 와. 그렇다면 정말 혓바닥이 빨갛게 될 때까지 양치질을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구강에 있는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폐암을 유발한다 아직 이런 뭐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러면 오히려 이 열심히 닦은 것 자체 때문에 이 혀에 손상을 줘갖고 안 발생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문제 발생할 일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글에 나온 그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교수님이 사실 인터뷰를 하시는데 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글에 명시된 저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끊임없이 소문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 혀가 빨개질 때까지 양치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는 정보는 가짜뉴스. 오히려 혀에 상처를 내 각종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